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지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페이크 가죽 재료로 제가 한번 각종 이제 재료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가죽 잠바 입는 거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가죽 잠바라든지 멋있는 가죽 제품의 옷을 입으면은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야? 진짜 천연 가죽이야? 양가죽이야? 그러다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아 이거는 그저 아 그냥 레자야. 그런 표현을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에서 유래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레자라고 얘기하면 이제 인조 가죽이란 그런 뜻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진짜 가죽은 이제 비싸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크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재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페이크란 말을 원래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페이크란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짜가, 짝퉁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은 케미칼이나 이제 재료쟁이들이 선호하는 단어는 아닌데 일단은 저 BTS가 페이크 러브란 말을 페이크를 썼기 때문에 저도 한번 페이크란 말을 써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쪽에서는요. 천연 재료를 이제 모방하다 보니까 인조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공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동물의 천연 가죽을 페이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상당히 동물 보호에도 저희가 앞장설 수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인간들이 선호하는 가죽 제품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악어 가죽으로 된 이제 핸드백도 있고 가방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선호하는 거 소가죽도 있고 양가죽도 있고 많은 가죽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천연 가죽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럴 때 필요한 거가 이제 인조 가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조 가죽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천연 가죽을 페이킹 시킨 그런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인 이제 페이크 천연 가죽.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핵심 재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PVC라는 이런 플라스틱 수지를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죠. 다른 재료와 달리 가죽을 천연 가죽을 페이크 시킬 수 있는 유일한 플라스틱 제품이 바로 PVC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서 약간 인조 가죽처럼 보이는 거 가죽 제품으로 되어 있는 뭐 자동차의 시트라든지 또는 뭐 의자나 이런 데 있는 가죽 제품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PVC를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페이크 천연 가죽의 핵심 플라스틱이 바로 PVC입니다. 그래서 이제 PVC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PVC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플라스틱사이저라고 하는 가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가소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지를 약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이제 플라스틱사이저 가소재인데요. 여러분들 가죽 제품들은 질기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기고 약간 억세면서 그런 피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PVC라는 수지가 필요한 거고요. 약간 부드러운 피를, 좀 유연한 피를 가죽 제품에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플라스틱 사이저, 가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의 주제는요. 이러한 인조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그 가소재의 핵심 원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핵심 원료에 앞서서 일단은 여러분들 가소재에는 보통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가소재, 요런 클래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가소재, 요런 두 가지의 분류로 이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몇번 소개를 했는데요. 전통 가소재는요, 보통 그 올소 프탈레이트를 기준으로 해갖고요. 보통 부탄올과 옥탄올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가 긴 알코올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DBP라고 하는 놈은요. DBP는 여러분 다이뷰틸 프탈레이트의 약자고요. DBP의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올소 위치에 에스터가 이제 존재 두 개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카본이 예를 들어서 네 개인 부탄올로 연결돼
이런 화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구조의 화합물을 우리들은 DBP라고 합니다. 다이 두 개가 이제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뷰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탈레이트. 그래서 요거가 바로 이제 DBP. 그래서 카본 네 개의 알코올 단위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 요게 이제 DBP라고 해갖고요.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DBP를 쪼개보면요. 여기서 바로 DBP는 뭘로 만들어지냐 하면은 부탄올이라고 하는 물질하고요. 부탄올은 이제 카본이 4개인 알코올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필요한 거가 바로 이 프탈릭 아나이드라이드가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재료를 쪼개지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DBP라고 하는 그 가소제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프탈레이트가 이제 필요를 하고요. 부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필요한데 요 물질이 바로 국내에서는 부탄올은 이제 LG화학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요 프탈릭 아나이드라이드는 국내에서는 애경이 생산돼서 두 개의 원료를 이용해서 DBP라고 하는 가소제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DBP보다도 더 중요한 가소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우리들은 여러분 DOP가 있고요. 또는 이제 또 DOP와 유사한 DHP라고 하는 가소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DOP는요. 다이 옥틸 프탈레이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DOP가 되는 거고요. DOP의 구조는 여러분 그 DBP와 마찬가지로요. 올소 위치에 있는 프탈레이트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의 수는 예를 들어서 8개인 그런 알코올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여기 프탈레이트 구조에 카본이 이제 8개가 붙어있는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보통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로 된 알코올은 이제 옥타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요게 원료는 N옥타놀이 예를 들어서 요 DOP의 핵심 재료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DBP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알코올이 뭐라 그랬죠? DBP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부탄올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DOP 같은 경우에는 요 가소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요 스트레이트 노멀 옥타놀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알코올에는 여러분 옥타놀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2-ethyl 헥사놀이라고 하는 2-ethyl 헥사놀은 여러분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화학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들은 2-ethyl 헥사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가소제 쪽에서는요. 여러 가지 알코올이 가소제 합성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이 2-ethyl 핵실 구조를 갖고 있는 알코올이 가장 가소화 효율이 높은 그런 가소제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가소제가 시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가소제가 무엇이냐? 그럴 때 보통 우리들은 이제 주저하지 않고 DHP. DHP는 여러분 다이 그다음에 에틸 핵실 프탈레이트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가소제 쪽에서는 아주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가소제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와 같이 DBP, DOP, DHP와 같은 이런 가소제들은 보통 PVC 비즈니스에서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와 같은 가소제들은 이제 올소 프탈레이트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FTA나 국내에 이제 환경 규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전동 가소제도 있지만요. 최근에 들어서는 친환경 가소제도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친환경 가소제의 일 예들을 한번 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통 가소제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올소 프탈레이트가 아니면서 약간 비방향조 그런 물질로 돼서 만들어져 있는 친환경 가소제에는 독일 바스프사의 이제 딘치라고 하는 이런 가소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에코데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가소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바스프사의 딘치와 그다음에 하나의 에코데치는 비방향조 제품으로서 사이클로헥산 원료를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가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소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친환경 가소제 부류에는 또 이제 LG화학의 DOTP라고 하는 이런 가소제가 있습니다. DOTP도 역시 앞에서 말하는 DHP와 마찬가지로 2핵질 핵산호를 이제 핵심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친환경 가소제에는 이제 ATBC, TOTM, 그 다음에 ESO와 같은 다양한 이제 친환경 제품이 나와 있죠. 하지만은 뭐 전통 가소제도 그렇고 친환경 가소제도 그렇고 이러한 가소제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필요한 거가 바로 알코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는 예를 들어서 부탄올과 같은 그런 알코올도 소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카보데 8개를 갖고 있는 알코올. 특히 2핵질 핵산호를 소대져야지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제 가소제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그 가소제를 사용한 PVC 제품으로 우리들은 이제 페이크 천연가죽인 인조가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는요. 도대체 석유화 공정 중에서 어떻게 부탄올이 나오는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DBP에 이제 부탄올이 필요한 거고요. DHP에 2핵질 핵산올이 나오는 건데 어떻게 석유화 공정 중에서 부탄올이 나오고 또 이제 2핵질 핵산올이 나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공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알코올들은요. 보통은 여러분들 아세트알데하이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 한번 소개를 했는데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거는 여러분 에틸렌의 후손이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을 우리들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기화학 쪽에서는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이제 알데하이드끼를 갖고 있는 하이드로카본은 두 분자가 하나로 축합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들은 이제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아세트알데하이드 두 분자가 이제 컨덴스 되는 거를 우리들은 이제 알돌 컨덴세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앞에 이제 ALD는 바로 이제 알데하이드를 의미하고요. 뒤에 있는 올은 이제 알코올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세트알데하이드 두 분자를요. 알돌 컨덴세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고 그다음에 탈수 물을 빼내는 예를 들어서 과정을 통하고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환원 과정을 통하게 되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세게 환원을 할 경우에서는 이제 노말 부탄올이 예를 들어서 생성되고요.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약하게 환원되는 공정을 겪게 되면 N-부탄알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다시 반복하면요. 아세트알데하이드 두 분자를 예를 들어서 알돌 컨덴세이션을 하고요. 두 번째는 탈수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환원 과정이 있는데요. 환원 과정을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눠서 환원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원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세게 환원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N-부탄올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하게 환원을 하게 되면 N-부탄알이라고 하는 이런 알데하이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카본이 두 개인 C2제로인데요. 요 C2제로가 바로 카본이 네 개인 C4제로로 바꾸면서 이제 알코올끼를 갖고 있는 요런 물질을 우리가 손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카본 수가 두 배로 증가할 때 우리들이 바로 이용하는 유기화학적인 이런 케미스트리를 우리들은 알돌 컨덴세이션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로부터 우리들은 이와 같이 노말 부탄올, 카본이 4개인 알코올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은 요와 같은 과정들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 약하게 환원을 하게 되면은 부탄올보다는 부탄알이라고 하는 요런 물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요런 N-부탄알 같은 경우도 역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마찬가지로 카본 수를 우리가 두 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N-부탄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카본 수가 4개가 되는 건데요.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요런 공정과 마찬가지로 요 노말 부탄알 이렇게 알데하이드를 갖고 있는 카본 4개의 물질을 첫 번째 알돌 컨덴세이션을 수행을 하고요. 두 번째 탈수, 디하이드레이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게 환원을 하게 되면은 2핵질 핵산올이라고 하는 이런 재료가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요거는 이제 카본 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카본 수가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그 석유화학 공정은 카본이 두 개의 물질을 카본이 네 개의 물질로도 바꿀 수가 있고, 카본 네 개의 물질을 또 카본 여덟 개의 물질로. 즉, 어떻게 보면은 카본 두 개를 시작으로 해갖고 더블을 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 여기서 더블 더블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두 개를 카본 네 개로, 또는 카본 네 개로부터 카본 여덟 개로. 요럴 때 들어가는 이제 공정의 이름을 우리들은 알돌 컨덴세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공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카본 네 개인 부탄올과 카본 여덟 개인 2H7 헥사놀을 얻게 되고요. 그래서 요와 같은 것들을 앞에서 얘기했던 프탈릭 아나이드라이드와 각각 반응을 시켜서 여러분 우리들은 DBP와 DEHP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또 요거가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통 가소제 합성에 이제 부탄올하고 2H7 헥사놀 사용되는 이러한 공정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